아이를 얼굴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서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선입니다. 모든 언론이 금도를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는 이미 그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제 가난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까지 이름까지 공개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주간조선이 지적한 대로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의 그런 흉악한 범죄 행위만 분명히 명시하면서 우리 당 법률지원단에서는 이 가세연을 비롯한 이 강용석 등에 대해서 오후에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